네,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한주 동안 기다리셨을 염블리의 비밀로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 순서인데요. 사실 저는 한주 이상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님 그동안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네,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이슈들이 좀 많았죠. 네. 중요하게 보셨던 뉴스, 그다음에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유독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이슈들이 뭐 매크로도 있고 뭐 기업별로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증시는 그래도 2700선 안착한 후로 좀 안정적인 모습은 이어갔는데 다만 뭔가 좀 한국 투자하신 분들 좀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미국은 사상 최고가를 한번 경신을 해줬는데 한국 증시는 아직 2800을 좀 돌파하지 못하면서 자꾸 이제 위가 막히는 네. 그런 흐름이 좀 나와서 좀 아쉽고 좀 물론 이제 답답해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수하는 건 좋지만 국내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굉장히 지금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참여가 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네. 시장이 원하던 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미국의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고 또 반도체가 부진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이 견조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주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올리는 이제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증시에 영향을 좀 미쳤고 한국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잘 나왔는데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지 못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개별 기업 쪽으로는 챗GPT라든가 뭐 구글 같은 그러니까 오픈 AI나 구글이 새로운 또 AI 기능을 업데이트한 걸좀 공개를 해서 상당히 또 시장이 좀 많이 관심을 좀 끌었고 애플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을 만들 거라는 루머가 또 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한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좋은 뉴스들이 좀 많았는데도 좀 불구하고 시장이 좀 정체됐던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 1위고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아, 근데 이 네. 두 회사가 너무 부진해요, 최근에. 주가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 기업, 이두 기업들의 좀 부진이 증시의 뭐 상승을 좀 저해하면서 시장은 조금 미국보다는 아쉽게 좀 약간 답답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그 미국이 이제 어쨌든 미국 증시가 정말 가장 높게 올랐었고 그 동력이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문이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지난 3개월 동안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예상이 1이면 1.1, 1.2 계속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드디어 예상에 딱 붙은 거죠. 사실 예상에 붙은 게 놀랄 일은 아닌데 세번 연속 너무 높게 나오니까 드디어 예상 경로로 들어왔다. 그게 더 이러면서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환호를 했고 또 4월에 근원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거뺀거 이게 더 중요하죠. 근원 소비자 물가가 지금 전년 대비로는 3.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3년 내에 이게 이제 최저치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근원 물가도 느리지만 계속 둔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시장은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은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의 목표가 2%대니까 네. 아직은 좀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는 게좀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 둔화가 됐습니다. 뭐 외식 뭐 의류라든가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이런 상품 가격도 좀 많이 좀 안정감을 좀 찾고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2.6%에서 이번 달은 1.8%로 약간 둔화됐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료 올라간 게 물가에 영향을 좀 많이 줬거든요. 네. 이게 또 안정감을 찾고 있고 항공료, 의료 서비스도 다 괜찮습니다. 꺾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주거비는 안 꺾여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시장 뭐 예상을 크게 벗어난 건 아닌데 이게 쉽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는 이렇게 꺾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비자 물가에서는 어쨌든 예상 경로 안으로 들어왔고 근원 소비자 물가도 안정감 찾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좀 약간 환호는 했지만 여전히 주거비가 안 꺾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또 발언을 했는데
한 달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진짜로 9월에 될지, 물론 인하가 될 확률은 저번보다는 높아지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한달 수치 가지고는 조금 더 우리가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렵다. 이런 좀 평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을 거에 기대를 걸수 있는 거는 이런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것도 지표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보면은 고용도 부진한데 소비도 부진하고, 그런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좀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죠. 이제 이게 소매, 사실은 이게 미국 물가도 물가인데, 그날 소매 판매 같이 발표됐어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니까 그냥 이제 성장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미국 경기가 식는구나. 그래서, 물가는 좀 안정화됐는데, 경기가 약간 둔화되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좀 빨라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사실 그날 시장이 좀 환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4월 소매 판매가 일단 전월 대비는 보합이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물가가 3.6%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물가 상승률 제외하면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소매 판매가. 이게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가보다 더 소매 판매 성장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번 소매 판매는 굉장히 좀 수치로 보면 좋지 않았고, 그리고 그나마 이번에 소매 판매에서 증가했던 것도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서 주유소 매출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이거 제외하면 좋은 게 아니죠. 가구점 매출, 자동차 판매, 뭐 인터넷 판매 다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증시는 나쁘지 않은 게, 증시는 너무 막 경기 뜨거운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소매 판매가 식어가는 거는 일단 금리 인하에 또 명분이 될수 있어서 증시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은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매 판매가 계속 악화돼가지고 미국 경기 생각보다 좀더안 좋게 흘러가면 미국 그 경착륙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면 그건 증시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기는 지금처럼 천천히 식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속도가 좀 느리면서 물가도 안정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하면 아주 좋은데, 근데 이거는 이 소매 판매도 한두 달은 더 봐야 됩니다. 이번 4월이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봐야 되는군요. 5월, 6월까지. 그러니까 물가도 똑같아요. 물가나 소매 판매 다. 그래서 이번 그 상반기에 금리 인하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5월, 6월까지 데이터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 하반기에 그 흐름에 따라서 인하가 빨라질 수도 있고, 9월에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12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번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연준 위원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파월 연준 의장 연설도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어떤 발언을 했나요? 일단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가 좀 안정되겠지만,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자신감 떨어졌다. 그러니까 물가는 낮아질 것 같은데 그거 확신을 명확히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렇게 했고, 현재 금리가 제약적. 한마디로 현재 금리가 높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금리면 물가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이 정도 금리에서 더 올릴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 경제와 고용은 여전히 강력했고 순항해 왔는데, 점점 이제 고용이, 저번에 고용 지표 좀 꺾였잖아요. 그것처럼 균형을 좀 찾아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그리고 향후에 물가 경로가 지금 1, 2, 3월에 좀 올랐다가 4월에 좀 안정감 찾았잖아요. 그것처럼 경로가 이렇게 평탄하기보다는 좀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인플레도 좀그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연준의 다음번 결정이 기준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요약을 해드리면 이거죠. 물가 지표 좀몇번더 확인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조금 더 봐야 된다. 고용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의 이 높은 금리를 당장 뭐 낮추거나 아니면 더 올리거나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몇달더 두고 보겠다라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에 했던 발언과 거의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았고, 이런 그 뉘앙스를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연준 위원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언제쯤 명확하게 될지는 좀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좀 상황으로 아직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모두에 말씀해 주실 때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떤 중국산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 등 이 주요 제품 관세를 크게 올렸다라는 관련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제 경제에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중국이랑 경쟁하는 국내 업체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악재죠. 왜냐하면 세계 무역 규모가 그렇죠. 주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당연히 안 좋을 수 있는데 또 근데 또 과거랑 다르게 중국과 한국은 이제 진짜 경쟁 국가잖아요. 제조업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어요 지금. 대신에 차이점은 중국은 싸게 만들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보는 게 사실 좀 있죠 일부. 그래서 미국에 만약에 중국의 저가 제품이 가게 되면 한국의 제품들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우려가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걱정은 없어진 거죠.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이번에 급격하게 추진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슈퍼 301조에 기반한 건데 이게 사실은 1988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사실 한시적 조안인데 굉장히 이제 이거를 강화시켜가지고 어쨌든 그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WTO라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요거보다 이제 훨씬 더 우선에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뭔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벌어지면 미국이 이제 이거를 그냥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보복 관세 같은 걸 매기는 건데 네. 그거에 이제 기반한 발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거를 시작한 거는 저는 트럼프 때부터 시작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그때 시작을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졌고 근데 특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광범위하게 다 했어요. 관세 부과를 네. 웬만한 제품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특징은 일부 제품에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몇몇 제품을 딱 묶어버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태양광 그 패널 항만 크레인 뭐 주사기 인공호흡기 마스크.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반도체도 있고요. 뭐 의료 수술용 고무장갑인데 중국이 좀 점유율이 높은 품목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경쟁력이 좀 약간 네. 네, 이런 품목들을 골라가지고 결론은 그거죠. 그 미국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제조업 부흥하잖아요. 막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게 결국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한 하나의 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에서 제조업 부흥을 딱 시켜놨는데 중국산 저가 제품이 확 만약에 몇 년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껏 지금 제조업 만들어놨는데 네, 이게 기반이 또 무너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제품들이 여기 이번에 관세 부과한 제품들 중에 뭐 일부는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에서 미국 수출하는 비중이 대부분 낮아요. 그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 이제 미래를 대비한 좀 포석 아닌가. 제조업 기반을 좀 더 단단하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좀 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 제품들 중에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미국이 수입하는 거 중에 전기차 같은 거는 지금 미국 전기차 수입 중에 3%밖에 안 돼요. 중국 비중이. 네. 그래서 사실은 큰 타격은 없는데 ESS 배터리라고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말고 대용량 저장 장치 뭐 태양광 같은 거 발전하고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력을. 거기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를 우리가 ESS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국이 지금 배터리를 지금 중국에서 실제 많이 수입하거든요. 그 배터리 중에 81%가 ESS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많은 거를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걸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그 중국의 이 진입을 앞으로 배터리 쪽에서 좀 차단하겠다는 거고 그럼 ESS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하고 삼성SDI하고 LG엔솔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한테는 일단 실제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적용은 26년부터 한대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가 의료랑 수술용 고무장갑 있죠. 뭐 라텍스 장갑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미국이 좀 수입을 꽤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싸거든요. 원래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서 들어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회사들이 이제 중국 회사들하고 저가 경쟁이 안 되니까 가동률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회사 중에 또 한 회사, 이제 대표적인 게 금호석유 같은 회사죠. 금호석유가 말레이시아 기업들한테 그 라텍스죠. 라텍스 장갑 만드는
그 원료가 엠비라텍스라고 있거든요. 이거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덩달아 안 좋아지는 거죠. 이쪽 말레이시아가 안 좋아지니까. 근데 이거를 적용을 하면 말레이시아 수출이 미국 쪽으로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도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공교롭게 26년부터예요. 뭐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약간 유예 기간을 좀준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높은 직접. 거를 직접 지금 바로 해버리면 미국 경제도 약간 자기네도 영향을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받으니까. 2년 정도. 그러니까 26년에 적용되는 게 실제로는 우리나라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줄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적용하는 거는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들 있죠. 실제로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해도 뭐 미국 경제에 큰 영향 안 주니까 없으니까. 아. 바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좀 약간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비할 시간을 주면서 뭔가 시그널은 주는 약간 그런 예, 느낌이죠. 맞습니다. 중국 얘기 나온 김에 그 최근에 보니까 중국이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0조 원에 달하는 이제 특별 국채 발행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경기가 중국이 진짜 좀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도 이익으로 생각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중국 증시가 좋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이 아래쪽이죠. 이제 하방을 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방.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 비중이 2등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중국 경기 살아나는 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네. 그동안 작년까지는 중국이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지키는 전략.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야, 이 정도만 딱 지켜내자. 성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바꿨어요. 올해는 확실히 중국이 성장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그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이구한신이라고 많이 말씀드린 대로 가전제품 헌거 그쵸. 갖고 오면 예. 새 걸로 새로 바꾸겠다. 바꿔준다. 근데 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동차, 주택까지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 이구한신 정책을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최근에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실제로 할지 모르지만 그 언론 보도가 있긴 있었거든요. 중국 지방 정부가, 중국에 보면 그 옛날에 아마 그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미분양 주택 정말 많다. 근데 그거를 직접 매입하는 걸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당연히 살아나겠죠. 네. 그 미분양 주택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중국이 올해 1분기에 5.3%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5% 성장이 목표니까 달성 가능성이 높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초장기 국채 17일부터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조 원 규모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걸 4년 만에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중국은 정책적으로 막 지금 굉장히 올해만큼은 그동안의 부진을 벗어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강합니다. 네. 그럼 이건 투자 관점에서도 보면은 올해 상반기까지 현재까지는 미국이 압도했잖아요. 모든 전 세계 경기를 다른 나라는 못 갔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쫓아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좀 식는다 그랬죠. 그러면 약간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미국이 좀 둔화되고 비미국이 살아나는. 그럼 이러면 달러는 좀 약해지고, 이제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 비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오히려 하반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또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도 너무 미국 일변도를 보시는 것보다는 중국의 부상도 우리가 한번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선 한번 계속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부상을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한번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일이 많았던 그 굉장히 뉴스가 많이 됐던 것 중에 결국은 미국의 뭐 애플, 또 오픈 AI,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AI 이슈가 화두였어요. 특히 이 챗GPT 새로운 버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GPT-4o? 오, 네, 예. 여기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이제 뜨거운, 저는 제가 직접 GPT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나오자마자 무슨 기능이나 해서 이제 유튜브가 딱 있더라고 해서 봤는데, 그 영화 그허 있잖아요. 네, 허. 옛날에 한 10년 된것 같은, 거기 사만사라는 이제, 사실 비서죠. 스마트폰 같은 기계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이어폰 꽂고 서로 대화했잖아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네. 놀라울 정도로 공감 능력이 너무 좋았죠. 근데 진짜로 이번에 챗GPT-5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 뭐 들었어요. 얘기 듣기로는 진짜 뭐 칭찬해주면은 더 좋은 결과물을 네, 낸다고 맞아요.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음성 처리하는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그러니까 이번에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서로 응답하는 그 속도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0.2초 정도 된대요. 근데 이번에 GPT-4가 0.32초까지 지금 거의 근접을 했다고. 그러니까 인간 정도의
대화하는 속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 거기다가 그래프라든가,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좀 놀라웠던 게, 보통 우리가 뭘 요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AI한테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은 분석해줘요. 실제 요게 뭔지 분석해주는데 당연히 시간 걸리겠지만, 지금 나온 버전은 뭐가 다르냐면, 제가 카메라를 그냥 켜고 요걸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기만 하면 네, 네. 얘가 바로,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내 눈 누군가 옆으로 눈으로 이거 쳐다보면서 같이 친구가 있는 것 같은. 와. 그래서 과외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3x 플러스 1은 4 계산하는 거를 이 사용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첨삭해주는, 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와. 그래서 순간 그 이제 그 메가스타디 현우진 선생님이 생각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 정도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야 진짜 몇 년 후에는 과외 선생님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이 GPT한테 엄청난 지식을 넣어버리면. 네. 그래서 일명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인간의 그 대화 톤을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낮으면 무슨 일 있냐.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용기를 좀 북돋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좀 해달라. 나 잠이 안 오는데 꿀잼 스토리 하나만 얘기해봐. 이랬더니 처음에는 되게 무미건조한 대화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좀 배우처럼 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오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간 것도 되게 좀 놀라웠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인간과 똑같아지는 뭔가 이런 기능들이 탑재된다는 게, 그러면 그럴수록 소비자들이 이제 AI랑 친숙해질 수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우리 생각보다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번에 GPT-4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네.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진짜? 이제 결국 또 애플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기가 저는 애플 아이폰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삼성도 있지만 네. 왜 애플이냐면 이 고사양 스마트폰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삼성보다는 아이폰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압도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연간 뭐 1억 대 이상씩 팔리잖아요. 근데 이 기기가 지금 전 세계 한 20억 대 정도 깔려 있거든요. 여기에 이 그러니까 GPT-4o가 아이폰에 탑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도 아이폰 가지고 시연을 하더라고요. 거기 직원들이. 네네네. 그래서 이미 아이폰에 이거 테스트를 한 거 아닌가. 그러게요.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뭐 둘이 뭐 얘기 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도 지금 언제 시작될지 지금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6월 10일 날 애플 개발자회의가 열릴 텐데 아마 그때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오픈 AI랑 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기능이 애플 아이폰에 들어간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아이폰을 쓸 것 같고, 또 이미 아이폰에는 시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음성인식이. 근데 그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좀 이 스마트폰은 우리 이제 인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기인데 이것만큼 활용도가 좋은 기기가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꽂고 실제로 이제 영화 허에서 나왔던 그게 진짜 현실화 될 수 있는 그게 지금 가능한 게,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애플과 협업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6월 10일 날 애플이 어떤 전략을 발표할지, 이게 좀 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좀 나와줬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 오랜만에 뵈서 또 이사님께 약간의 부담을 무릅쓰고 질문을 드리면, 사실 뭐 애플 지금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애플 주식을 바라보는 거는 여쭤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애플이 뭐 싸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 뭐 시총도 맞아요. 높긴 하지만 근데 그동안은 사실 애플이 뭔가 혁신이 없었죠. 보여줄 만한 게 별로 없었죠. 네. 그래서 좀 정체돼 있던 게 사실인데, 다만 그러니까 뭐 저번에 비전 프로 같은 VR 기기도 보여줬지만 그건 사실 대중성 있는 기기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결국엔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서비스가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GPT-4o가 나오게 되면서 애플이 또 이런 걸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그거를 잘 서비스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애플의 가장 큰 자산은 진짜 iOS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수십억 명의 이 사람들이죠. 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팀쿡 CEO가 뭔가 또 좋은 결과물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좋아진다기보다는 2년 후에 애플을 본다면 또 한번 지금은 또 좋은
장기로 본다면 예, 그렇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희가 다 아는 거를 애플의 리더십이 모르고 있진 않겠죠. 예. 아니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 그다음에 네이버 이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라인야후 이슈도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 라인야후 지분을 일본에 매각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네이버는 앞으로 그럼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움직였어요. 이제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사태가 약간 이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일본도 뭐 지분 정리해라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좀 했잖아요. 네. 행정지도 해가지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랑 협의를 해가지고 지분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부 측에서도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일단은 그 이제 지분 매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온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소프트뱅크랑 네이버가 앞으로도 계속 협상은 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결론은 그거죠. 지분 우리한테 넘겨라. 요거고. 지금 우리는 우리 또 국민 여론도 지금 반대죠. 우리 국민 여론은 예, 지분 넘기면 안 된다. 네. 어떻게 일본에서 그거 네이버가 처음에 맨땅에 헤딩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읽었는데 이걸 뺏길 수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또 형성돼 있고 이게 사실은 또 일본에서만 끝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분 구조가 좀 복잡한 게 지금 이제 라인 야후잖아요. 이거를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절반씩 갖고 있는 건데 네. 이 라인 야후 밑에 또 대만이라든가 태국 이 일본이 지금 라인 메신저 쓰는 사람이 9,600만 명이고 태국이 5,500만, 대만이 2,200만 명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들 국가에선 국민 메신저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대만이나 뭐 태국 같은 이런 이 나라들의 해외 계열사를 또 어떻게 보면 이 라인 야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뭐 라인 야후를 일본에 넘기면요. 이 동남아 사업까지 사실 같이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냥 일본에 넘기는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고 이게 메신저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카카오톡이 메신저 통해서 굉장한 돈을 나중에 벌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걸 이용해서 광고도 할 수 있죠. 웹툰 서비스, 다양한 콘텐츠 또 뭐 지금 네이버 페이 같은 거 많이들 쓰시지만 일본에서 라인페이 이런 사업 그리고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 항상 불편해하는 게 현금 너무 많이 쓴다. 아직도. 그러니까 네, 현금 쓰는 거 불편해하는데 그만큼 디지털화가 늦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늦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 늘릴 여력이 많은 네네네. 거니까. 근데 그런 큰 시장을 그냥 이대로 그냥 지분 넘겨서 그냥 포기하는 거는 이거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좀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부가 일단 강경 대응 입장으로 좀 나가면서 일단 이제 일본 정부도 약간 지금 공세 수위를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협상은 좀 장기화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이대로 좀 계속해서 사업이 좀 유지되는 거 그렇죠. 이걸 좀 원하고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기금이 그러니까 네이버의 일대 주주는 그 이해진 의장이 아니고 연기금입니다. 네이버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업이에요. 우리 기업이에요. 일대 주주예요. 그쵸? 연기금이. 연기금에 우리가 돈을 넣어서 연기금이 실제로 우리 돈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익률이 좋아야 우리 노후 대비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뭐 또 안 돼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한다거나 이러면 연기금 수익률 당연히 떨어지고 네. 그러면 우리한테도 피해가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이버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있네요. 네,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연기금이 일대 주주입니다, 지금 네이버에. 네, 2대도 아니고. 가장 지금 우선 주주거든요. 한 7% 정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민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자산과도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어쨌든 네이버 입장에서도 좀 신중하게 그 소프트뱅크랑 협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사수하라. 그렇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한 종목 또 상승한 업종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살펴봤고요. 이 상승한 업종 중에서 좋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이번 주에 이제 상승했던 것 중에서는 물론 이제 가장 좋았던 게 전선 업종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잖아요. 예, 그때 한번 이제 전선주도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기억이 예, 나는데.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상상도 못했고요. 생각보다 근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더 막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때 했었어야 돼.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이번 주에 들어왔던 것 중에 약간 눈에 띄는 게 폴더블 폰. 아까 애플 얘기 좀 해드렸잖아요. 네. 애플이 좀 할 것 같다. 그래서 요거에는 단발성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뭐 체코 원전 수주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프랑스랑 지금 경쟁을 하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원전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도 5월 말에 우주항공청 또 설립이 되니까 여기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풍력주가 되게 소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금리가 좀 이제 최근에 안정감 찾고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주도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한 주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면 이번 주는 보고서를 어떤 거를 선정해 주셨어요? 저희 당사자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차용호 연구원님이 반도체 이제 장비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좀 사실 내용은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목은 TER,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장비회사 있거든요. 그쵸? 이 회사가 극좋은 식각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각 장비가 가져올 변화 이 내용인데, 식각은 뭐냐면 이게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건설이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어떤 이제 웨이퍼에다가 다양한 물질들을 입힌 다음에 그거를 필요 없는 걸 다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고 붙이고 또 깎아내고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도체 그 조그만 게 네.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그 안에 사실이 있어요. 엄청난 세상인데, 근데 식각은 뭐냐면 불필요한 걸 없애는 거예요. 우리 그 이 미술 전공하신 분들 아직 판화할 때 깎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내는 게 바로 식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식각이 왜 이제 점점 어렵냐면요,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가냐면 좁아지죠. 점점 이제 작아지잖아요. 미세화 되는데 문제는 높게 쌓아요. 쌓을 때는 이게 좁고 높아져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요만한 데다가 그냥 구멍 뚫고 파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가 이만큼 훌쭉해지는데 이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구멍 뚫고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이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낸드 플래시 있잖아요. 우리 저장 장치. 요거는 옛날에 96단을 썼는데 네. 지금 나오는 건 200단이 넘고요. 내년에는 400단도 나올 거예요. 근데 400단짜리 아파트인데 통로가 너무 좁아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엘리베이터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드는 공사가 얼마나 난이도가 네.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방식의 식각 공정은 좀 어렵고, 그래서 식각 공정의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게 뭐 습식하고 건식이 있어요. 습식은 그냥 이제 용액 같은 거 뿌려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딱 없애는 건데, 단점이 얘가 이게 등방성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잖아요. 얘가 이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퍼져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요만큼만 원하는데 얘가 이렇게 퍼지니까 다 같이 퍼져버리니까 안 깎아야 될 것까지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긴 한데 문제는 그게 좀 단점이다. 그래서 건식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건식은 정확하게 깎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깎을 때 이 속도가 좀 너무 느려져요. 예, 너무 좀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건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점점 미세화하니까 이걸 정교하게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미세 공정으로 이제 건식 식삭을 좀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이런 이제 건식 장비들이 많이 좀 발전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점점 미세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건식 식각 공정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을 때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극저온, 보통 20도 이상에서 하거든요. 식각 공정을 네. 영상. 이 극저온은 뭐냐면 영하 70도로 낮춰요. 온도를 확 낮춰가지고 이제 거기서 식각 공정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시각, 이 정교하게 미세하게 시각을 좀 컨트롤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극좋은 식감은 영하 70도하고 100도 사이에서 낮은 온도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이걸 개발한 회사가 바로 이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텔이고, 요거를 지금 아마 SK 하이닉스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400단짜리 낸드에서 아마 이 도쿄 일렉트론 걸 좀 쓰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장의 강자는 미국의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강자인데,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 여기에 좀 하나의 도전장을 좀 내민 거죠. 그래서 이 극좋은 식각 장비가 만약에 대중화가 된다면 사실 이제 이쪽과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성장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기업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 네, 도쿄 일렉트론의 이 장비를 사용하려면 온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칠러라고 있어요. 칠러가 칠러? 온도 조절기. 그래서 영하 70도까지 낮출 수 있는 그 온도 조절기를 만드는 회사가 유니셈하고요, FS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식각 장비가 환경이 너무 이게 가혹하기 때문에 그 소모성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머티리얼즈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도쿄 일렉트론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유니셈, FST 이런 기업들은 이런 이제 공정 변화의 수혜를 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쉽게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연블리의 비밀로드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일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나서 60일 후부터는요, 여기 속해 있는 뭐 중국의 우시바이오 같은 기업들하고 이제 미국 회사는 신규 계약을 못하게 되는 거죠. 미국도 신약 개발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신규 계약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업체랑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가 되면, 네, 우리나라한테 이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